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요게 바로 무화과 살이거든요. 요런 걸 좀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좀 뜯어낼게요. 좀 심하게 좀 지저분한 것만 뺄게요. 너무 많이 빼내면 나중에요 먹을 거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떼내겠습니다. 물에 거슬린다고 다 떼내면 너무 많이 떼내거든요.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나오면 이제 그만 우뭇가사리 100g에 물 3L를 넣고 푹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불을 아주 처음부터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그냥 둘게요. 그러면 우뭇가사리가 불기도 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끓을 겁니다. 이게 불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뚜껑을 덮거나 하면 넘칠 수 있거든요. 냄비가 좀 더 크고 침소리 있죠. 아주 큰 데다가 물 넣고 넉넉하게 끓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냄비가 꽉 찰 정도로 되니까 조금만 더 끓으면 넘쳐요. 그래서 약간 끓은 둥 마른 둥 이렇게 놔둘게요. 뚜껑은 덮지 않고 그냥 끓여요. 한 1시간 푹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이 녹말가루 풀어놓은 것처럼 아주 껄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물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대로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보니까 지금도 굳히면 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뭇가사리가요 끓이면 끓일수록 아주 걸쭉한 그 성분이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요 불을 계속 낮춰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끓이는가 봐요. 근데 이게 물이 계속 줄면은 더 채워서 3L 만들어서 중간에 물이 줄면은 조금 더 채워서요 계속 3L 정도를 유지해 주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2시간 정도 끓였고요. 완전히 우뭇가사리가 푹 퍼져서 물렁물렁하게 완전 건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끓이면 될 것 같아요. 3L 가까이 지금 해놨거든요. 이 정도에서 불 끄고 이제 한번 걸러보는데요. 이제 이거 뜨거워서요. 그냥 장갑을 면장갑 끼시고 고무장갑 끼시고 만지셔야겠습니다. 면포에다가 주머니 같은 데 넣고 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뭉글뭉글해서 바로 면포에다 넣으면 국물이 잘 안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런 약간 굵은 채로 좀 걸러준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짜줄게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구에 국물이든 건더기든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하수구 중간에서 막혀버리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은 건더기는 하수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한김 식히신 다음에요. 그래도 아직 뜨겁거든요. 이거를 너무 식히시면 굳어지거든요. 따뜻할 때 짜셔야 됩니다. 면포에다 넣으시고 이게 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탕 수육 소스 있죠? 그거 뭉그덕 끓이는 거. 그런 걸 넣어서 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요. 지금부터 꼭꼭 짜주면 돼요. 뜨거울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두껍게 끼시고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김 날리고 이제 짜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식기 전에 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받쳐서 담아두고 여기다가요. 무거운 거 뭔가를 눌러두겠습니다. 여기다 물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뜨거워서 도저히 손으로 짤 수는 없네요.
자, 이렇게 무거운 거를 한 20분이나 이렇게 좀 오래 눌러 놓으시면 밑에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요거는 조금 자, 더 눌러 놓고요. 자, 이게 이제 다 걸른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식힌 다음에요.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더 빨리 식힐게요. 냉장고 넣어서는 그냥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몇 시간만 넣어 놓으면 이제 완전히 굳어서 묵이 되거든요. 조금 흔들면은 자, 이렇게 흔들어 준 다음에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두부로 치면은 한 네모 반 5모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요. 우뭇가사리 무기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뭇가사리로 묵 만들기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그 우뭇가사리를요, 채를 쳐서 한겨울에 말렸다가 얼렸다가 말렸다가 얼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요, 이런 당면같이 생긴 한천이 나오거든요. 이 한천은 다시 물에 불려서 끓여서 묵을 만들면은 원래 한천보다는 더 뽀얗고 깨끗한 한천 묵이 나옵니다.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우뭇가사리가 하는 게 원래 제일 좋고요. 혹시나 한천을 구하시면 한천으로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천이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여기 깨끗해서 만지기는 훨씬 좋죠. 이 한천은요, 10g이거든요. 손에 잡았을 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정도입니다. 집에 저울이 있으신 분은 10g이 간단해요. 근데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10g이 힘들거든요. 이 10g에 물은 한 900ml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종이컵으로는 5개 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물에 한번 일단 500ml거든요. 500ml 먼저 넣고 물에 한번 넣어서요. 이 10g의 부피를 한번 봐드릴게요. 금방 불리지 않은 10g이 종이컵 속에 딱 들어갑니다. 혹시 저울이 없어서 그 무게가 궁금하시면요, 자, 이렇게 금방 물에 적셔서 통에 이렇게 종이컵에 한번 담아 보시면 바로 요 정도 10g이 담깁니다. 이 10g의 한천은 물을 먹으면 50g 되거든요. 요거를요 얹어서 저울에 달여 보면 50g 됩니다. 자, 요렇게요. 제가 지금 10g에 물을 500ml 넣었잖아요. 자, 물을 400ml 더 넣을게요. 900ml 같습니다. 계량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요 종이컵으로 하실 때는 5개 넣으시면 됩니다. 끓이면 돼요. 빨리 녹질 않아요. 도토리 묵이나 한천 묵 이런 게요, 끓여서 만든 거지만 다시 끓는 물에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녹진 않습니다. 찌개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녹을 것 같으면 찌개를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끓이시면은 한 10분 이상 끓이셔야 됩니다. 이제 불을 켜서 좀 다시 실 한천을요 녹여보겠습니다. 아주 약한 불 했습니다. 천천히 녹일게요. 이거를 불려가면서 이제 끓여주면 돼요. 끓고 나서 한 10분을 끓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을 낮춰놨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끓네요. 저어가면서 또 계속 젓지 마시고요. 한 번씩 저어주세요. 뭐, 탈 염려는 없지만 안 저어주고 계속 놔두면 위쪽에 막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면서 10분 저어주면 됩니다. 더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몽글몽글한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몽글몽글한 게 있거든요. 다 녹은 건 또 표시가 나거든요. 안쪽에 뭔가 몽글이신 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덜 녹은 거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 녹으면 물이 이제 이렇게 맑아집니다. 거기에 보통 한 10분이면 다 되더라고요. 끄고요. 다 녹인 한천을요, 이제 부어줍니다. 그대로요. 실온에 두셨다가 식으면 굳어져요. 급하시면 냉장고에 넣으면 좀 더 빨리 굳어지지만 이렇게 실온에 두셔도요. 냉장고 넣어서 1시간 굳힌 거거든요. 꺼내볼게요. 이거를 채 썰어서요. 콩국물에 담가서 드셔도 되고 무침 여러 가지 요리들 하셔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천 묵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